얘는 미국 7티어 순양함 모함이고요. 장점으로는 잠깐만. 아, 203mm가 트윈이에요? 155mm가 트리플이고 203mm는 트윈이구나. 15발이 아니고 10발이네. 애매한데요, 이러면? 나는 203mm도 트리플인 줄 알고 다른 건데. 얼쑤. 뭔가 낚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203mm도 트리플이라고 생각하고 탄 건데, 아니었네요. 15발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뭔가 주포 하나가 없어가지고, 방금 본 거예요. 낚였네. 10발이면 의미가 없죠. 나 이미 항모를 못 지키는데. 벌써 달려버려가지고. 내가 한글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나한테 와, 그냥. 직사자주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오면 대공을 켜주지. 상대의 전투기 편성이거든요.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대공 켜. 좋아. 나를 믿고 싸우란 말이야. 좋아. 나를 믿고 싸워. 대공 킨 순양함이 너를 지켜주고 있어. 아니, 아군 전투기가 잡고 있을 거예요. 이득, 이득, 이득. 좋아. 우리 항모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거 지키면 내그 전투기가 한 대밖에 없어서 불리하지만 이제 순양함이 대공 켜주면 엄청 세지거든요. 순양함이 쏴주면서 싸우니까 전투기를 이겼어요. 이득이죠. 살아있는 대공포 요새 역할. 항모가 저한테 온 거는 센스가 좋은 거예요. 적 전투기 웬만한 거다 떨궜죠. 이동합시다. 상당히 이득을 많이 봤어요. 확실히 세네요. 나이스.
저기 이제 뇌격기들이 안전하게 가죠. 적 전투기 다 잡혀버려가지고 한번 아이 뭐야 탐바뀌어 버렸네. 나이스 내기야. 딜이 안 들어가요. 살려줘. 메모리. 꼭 안 죽었네. 나이스. 그 모가미가 대공이 의외로 나오네요. 잡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네. 우리 뇌격기가 제 뒤로 날라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일단 요쪽으로 가면은 안전이 확보가 된다라는 걸 느꼈나봐요. 그리고 전투기 편됩니다. 자, 전함이랑 순양함 사이에 20여 저한테 오세요 CV님. 커버 유. 뇌격기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토르페도 머시기인가? 뭔지 모르겠네. 네, 적 전투기가 지금 적 전투기는 여기에 있는 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뭉쳐다니고 있는 거고, 우리 내격기들은 저 전투기를 피해 다녀야 돼요. 내가 같이 라인을 밀어줘야 돼. 그리고 아군 전투기도 지금 도착하고 있고, 같이 라인 밀어줍시다. 천천히. 우리 전함이 잘 싸야 돼요. 제가 어그를 먹고 몸빵을 하긴 할 건데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아군 뇌격기가 아군 전함이 딜만 잘 죽거든요. 이 거리는 전함의 완전 사정거리라 가지고 잠수함 제가 죽어요. 와 근데 딜 진짜 잘 뜬다. 딜이 장난 아닌데? 났다. 관통각이다. 다행이다. 와, 살았네. 자, 우리 전투기가 호위해주고 있죠. 이제 주포 다 나갔는데? 우리 전투기가 지금 내격기 오니까 막아주려고 하고, 적 전투기가 그거 또 뚜까 패려고 오고. 그리고 지금 내격기가 지금 안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우리가 확보해줘야 돼요.
오케이 확인했어. 어려운 거. 이번에는 대공 키고 외격기부터 날려야 됩니다. 요거 길이 보이려나? 길이 보인다. 대기. 오케이 한 대 정도면 뭐 양호하죠. 지금 저도 어떻게든 지금 제공권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먹게 하기 위해서. 일단 떨굴 수 있는 건 다 떨궈줘야 되는데. 좋다 나갔네. 저쪽이 올전투인 것 같아요. 올전투기. 전투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저쪽 뇌격을 한번 뺐다는 데 의미를 둬야 돼요. 되게 잘 버틴 거라 가지고 저는. 좋다가 나가서 그게 안 돼. 컨트롤이 안 돼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 살려줘! 정찰기 비행 중. 좋다 불가능. 정찰기는 그냥 자기 주위를 원으로 빙빙 돌아요. 언제 고쳐진 거야 이거? 아이 귀찮아. 그냥 수리합시다. 옵니다. 또 와요. 가와사키 닌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제공권을 먹어줍시다. 그리고 대충했다 싶으면은 뇌격기를 이제 때려야 돼요. 밥 못 먹었어요. 이번 주 이제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코엑스에서 키덜트피아라고 프라모델 행사 그런 거 하는데 워십도 거기에 이제 부스 약간 해가지고 한국 서버 클배 받고 뭐 이벤트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거기 시연 영상을 제가 송출해줘야 돼가지고 제가 그 시간 동안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오늘 23일부터 25일까지는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입장 마감은 7시 반이고 코엑스에서 하고 있고 일요일은 까먹었다. 까먹어.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 아 왜 이렇게 많이 와요? 미치겠네. 아니 무슨 나는 공격도 못해요. 그냥 하늘 지키다가 뭐 나 지금 서른 몇 대야. 서른 몇 대 지금 보이세요? 아니 지금 대공이 킵도 안 달았어요. 그냥 깡 공격이 킵인데 지금 제공으로 몇 대를 잡는 거야? 떨구는 거 봐요. 대공함이야 대공함. 제가 지금 주포 공격은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아군 항모 지키고 아군 항모들이 보내는 전투기 내격기 지킨다고 무조건 대공 역할만 하고 있어가지고. 38킬 다 때려잡고 있어. 야. 아 근데 기지 점점 상했어요. 망했어. 기지 잡으러 가야 돼. 여러분들 이게 팀플이긴 해요.
원래 순양함이 아군 이제 항모를 지켜주기도 하고 항모들의 이런 비행기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전함도 지켜주는 역할이라 가지고 전방에 서는 게 맞는데 일본 순양함 치고는 말도 안 되게 지금 많이 잡은 거거든요. 일단 본진 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다, 본진을 가지 말자. 본진은 우리 전함이랑 순양함이 막아줄 것 같으니까 일단 저 우리 뇌격기 잡으려고 하는 어이구야 큰일 났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난리나. 강제 공격기 만들어주고. 큰일인데? 적전투기가 너무 많은데요? 저래 맞지는 않겠지. 맞지는 않겠다. 나한테 와. 그거 다 죽으면 안 되는데. 나랑 같이 싸워야지. 이 녀석아. 같이 싸워, 같이. 적 전투기밖에 없는 애예요. 근데 항모가 너무 들이댄 거 아니야? 너무 들이댄 거 같은데. 죽어버렸네. 그 포기다. 피해라. 39대. 게임이 무승부가 뜰것 같아요. 이게 순양함의 본연의 목적이긴 한데, 뭐, 역할. 지금 게임이 2분 남았거든요? 18분 동안 43대 잡았어. 결국에. 많이 잡긴 잡았네요. 50대는 못 잡을 것 같고. 뭐야. 녀석. 너 이제 비행기 없지? 얘 이제 비행기 없을 것 같은데요? 딱 봐도. 내가 40대 잡았다는 얘기는 저쪽이 다 떨어졌단 얘긴데. 비행기 없을 것 같아요. 46대 잡았네요. 결국에 더 이상은 못 잡을 것 같고, 뭐 게임도 무승부고. 2대 더 격추했어. 진짜 그래도 오랜만에 뭐 게임이 비기기는 했는데 순양함으로 팀플한 것 같아요.
처음에 아군 전투기들이 내 위로 떠줘가지고 내가 대공 켜고 전투기 한번 싹 몰아주고 밑에 라인 밀면서 같이 이제 전함 지켜주고 항모 비행기들 지켜주고 전투기 20대, 뇌격기 18대, 급폭 10대 이렇게 잡았네요. 많이 잡았다.